very composed on this Sunday. 한 해만 50여 개 대회가 열리는 미국 PGA 투어. 상금 2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00억 원에 달한다. 부와 명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꿈의 무대 PGA. 오늘도 전 세계 수많은 프로 골퍼들이 PGA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100년이 넘는 PGA 역사상 한국인 최초 우승. 최경규의 PGA 첫 승은 올림픽 금메달과 맞먹는 값진 성과라고 한다. 같은 해 컴팩 클래식 우승 이후 4개월이 지난 9월. 최경규의 우승 행보는 계속됐다. 템파베이 클래식 우승, 한 해 PGA 투어 2승. 그에게 2002년 한 해는 최고의 해였다. 미국 진출 3년 만에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PGA를 정복한 최경규. 오늘의 그가 있기까지는 멀고도 힘든 시간들이 있었다. 재즈의 고장 뉴올리안즈. 최경규 선수가 타이틀 방어에 나서는 HP 클래식 경기를 앞두고 뉴올리안즈는 재즈 축제 열기로 가득했다. 취재진은 공항에서 최경규를 만났다. 공항에는 전용 승용차가 마중 나와 있었다. 이 같은 대우는 HP 클래식 대회 본부가 디펜딩 챔피언에게만 부여하는 특혜다. 최경규는 곧바로 골프장으로 향했다. 전년도 챔피언답게 최경규는 여유로워 보였다. 대회에 참가하는 많은 선수 중에 최경규는 1번 허락카를 배정받았다. 이것도 디펜딩 챔피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다. 지난해 컴팩 클래식 우승 이후 그의 위상은 사뭇 달라졌다. I think KJ, I've seen him now for a few years and I think he's a great player. I think he's actually a world class player. I see him a lot practicing. I think he's a hard worker and I think he's got great skills and I'm sure over the next few years he'll do tremendously well on our tour. KJ's a great guy. I mean, I get along with him really well. Very strong player. He's a big guy. And gets the ball out there a long ways. And keeps it fairly low, which is great out here in the wind. But he's a complete player. He'll be out here for a long time. 경기 전날 최경규는 드라이빙 라운지를 찾았다. 연습장에서도 그의 유명세는 계속됐다. KJ는 미국의 갤러리들에게도 우상이 돼 있었다. PGA 투어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기량은 백지 한 장 차이라고 한다.
승부를 가르는 요인은 경기 당일의 컨디션. 그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선수들이 드라이빙 감각을 익히고 있다. 디펜딩 챔피언 최경주에게 쏠리는 관심은 어쩌면 당연한 일. 미국의 주요 방송사들도 경쟁적으로 취재에 열을 올렸다. 그의 손가락에 잡힌 물집. 그가 어떻게 PGA 정상에 서게 됐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최경주는 PGA 선수 중 소문난 연습벌레라고 한다. 최경주의 평균 드라이버샷 거리, 페어웨이 안착률, 평균 퍼팅 등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투어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그린 적중률은 지난해 103위에서 23위로 크게 향상됐다. 향상된 그린 적중률과 아이언샷의 감각은 효과적으로 그린을 공략하면서 페어웨이 안착률과 퍼팅의 미흡함까지를 메워주고 있는 것이다. 제 별명이 엘리베이터라고 그랬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이 기복이 심한 그런 스윙이었다. 그래서 느낀 바 이제 너무 심하니까 저도 이제 빨리 그걸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4년 걸렸어요. 예, 4년. 그리고 필 선생이 의도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그런 스윙을 해야 된다라는 의도를 이해하는 데만 3년이 걸렸어요. Mr. Singh, are you Kajit Joy? What do you do, Kajit Joy? BJ Singh은 올해 PGA 2승을 비롯해 국제 대회에서 20회 이상이나 우승한 PGA 정상급 선수다. 특히 BJ Singh은 PGA 선수들 가운데서도 지독하게 훈련하는 선수로 정평이 나 있다. 부진한 성적으로 좌절과 위기를 맞았던 지난 2000년 당시 최경주는 바로 BJ 스윙을 모델로 재기에 성공했다. 최경주에게 있어서 BJ 스윙은 선의의 경쟁자이자 훌륭한 조언자이기도 하다. 미국 PGA 진출 초기 텃세와 자유롭지 못한 언어소통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던 최경주에게 말동무가 돼주고 위안을 주던 이도 바로 BJ 스윙이다. 그가 최경주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BJ 스윙에게 뒤질 써라 연습에만 매달리는 오기와 뚝심에 감동했기 때문이 아닐까. 최경주가 교포 윤버병 시대를 찾았다. 최경주의 팬으로 첫 만남을 가진 윤버병 씨와는 미국 진출 이후 4년간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 뉴올리언스에서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최경주는 늘 저녁 식사를 이곳에서 해결한다. 그곳 교포들이 최경주를 위해 맛깔스런 한국 음식을 내주기 때문이다. 매주 경기를 치러야 하는 PGA 투어 일정에서 체력은 곧 성적. 최경주는 미국 진출과 동시에 즐겼던 술과 담배를 끊었다. 그리고 보약 대신 하루 한 끼는 반드시 한국식을 챙겨 먹는다. 굉장히 급해요. The reason why I like Korean food is so clean, very little fat, and really tasty. And I'm a natural big eater. I love eating. Unfortunately. But Korean food is really, really nice. 아침 점심은 미국식으로 한 잔이 하고 네, 저녁은 이렇게 가볍게 소화 잘 되는 걸로. 네. It's the host. Hi. 저거 한번 해야 된다니? 네? 저거 한번 해야 된다니? 잘하겠지만은. 교포 윤버병 씨는 최경주를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응원해온 팬이다. 저희 집사람이랑 다 알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요. 한국에서는 아마 상상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잘 골프는 모르지만 한국에서 상상한 거랑 다르죠. 그 경쟁도 굉장히 심하고
LPGA랑도 비교가 할 수 없어요. 여기서 그 진짜 한인들 여기 사는 그 한국 사람들도 있죠. 여기 우리 지금 제가 이렇게 미국 사람을 상대하거나 이럴 때 많이 그 전에보다 많이 레코나이즈 한다고 뭐 KJ 초에 아니하고 빡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만큼 굉장한 거죠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또 미국 사람들도 PGA 선수 중에 한 번도 PGA에서 우승 못하고 끝나는 사람이 80-90%예요. 그래서 아주 극소수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미국 신문들도 디펜딩 챔피언 최경주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싣고 있었다. 최경주는 지난 시즌 2승을 포함해 탑10에 7차례 들면서 상금 랭킹 17위에 올랐다. 미국 진출 첫해 상금 랭킹 134위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올 시즌 최경주는 탑10에 2차례 진입, 현재 세계 랭킹 30위다. 3년 안에 PGA 메이저급 선수가 되겠다는 최경주. 그의 영문 이니셜 KJ는 어느새 미국 투어에서 선망의 대상으로 통하고 있었다. FCA, 즉 하나님을 믿는 선수들의 모임에 디펜딩 챔피언인 최경주가 대표로 나섰다. 그가 골프를 처음 시작한 청소년 시절부터 역경을 딛고 지금의 자리에 서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250여 명의 미국 청소년들에게 들려준 그의 깊은 진앙심과 운명적인 삶의 역정은 큰 감동을 자아냈다. 첫 번째 박보주였습니다. 작년도는 사실상 굉장히 기대 이상 우승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두 번씩이나 했기 때문에 그건 보너스로 된 거고 그래서 올해는 지금 우승은 없지만 아주 순탄하게 그래도 PGA에서 아주 자리를 잘 잡고 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재까지는 목표 달성을 하고 있다. 골프 경기에서 벙커샷은 피해갈 수 없는 법. 최경주의 벙커샷은 타이거 우즈, 필 미켈슨 등과 함께 정상의 수준이라고 한다. 향상된 비거리, 가공할 벙커샷, 정교한 퍼팅 등이 3위 일체를 이루어 좋은 성적이 나온다고 봤을 때 최경주의 컨디션은 최상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의 골프 용품에는 태극기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그는 프로 선수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프로 골퍼란 자부심을 갖고 있다. 지금 볼, 신발, 백 이렇게 이제 다 태극기가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태극기를 달고는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게 공을 잃어버려도 남이 주었을 때 이게 이제 최경주 외에는 이 볼을 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부담도 되고 또 내가 행동 거지를 잘못했을 때 또 국가적인 또 망신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더욱 더 공을 잘 칠 수밖에 없을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태극기가 있음으로써 더 안정되고 또 그 반면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국가를 위한 것도 애국하는 그런 마음에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본이 되어야겠다. 본이 되는 어떤 그런 이미지도 굉장히 심어주는데 공을 세우지 않는가. 경기를 앞두고 최경주는 뉴올리언즈의 한인교회를 찾았다. 최경주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아내 권유로 교회를 다녔고 1999년 세례를 받은 이후 줄곧 그는 주께 모든 걸 의지하고 경기를 해오고 있다고 한다. 제가 있어서 뉴올리언즈 오신 최경주 선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빠듯한 투어 일정 속에서도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주를 만나는 최경주. 예배 시간에 저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영으로 역사하사 고단한 미국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준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고스란히 맡겨본다.
깜깜한 새벽 최경주가 숙소를 나섰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른 시간. 그가 부지런을 떨며 가는 곳은 어디일까? 그가 찾은 곳은 바로 체력훈련장이었다. 골프에 필요한 근육을 전문 트레이너가 집중적으로 단련시켜주는 곳인데 미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곳이라고 한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한 최경주. 그가 챔피언으로서 자신감과 뚝심으로 타이틀 방어에 나섰다. PGA Tour events and our defending champion from Seoul, Korea, KJ Choi.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다. 최경주는 필 미켈슨, 찰스 하웰 3세와 한 조로 경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우승하는 과정에서 코스의 특성을 대부분 파악한 최경주는 우승에 대한 확신에 차 있었다. 최경주는 이날 평균 293야드의 장타를 뽐내며 14차례 드라이브샷 가운데 10차례를 페어웨이에 안착시켰고 정확한 아이언샷으로 15차례 버디 찬스를 맞았다. 마지막 18번홀. 최경주는 아쉽게 더블 보기를 범했다. 불길한 예감. 마지막 홀에서의 더블 보기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디펜딩 챔피언 최경주에 대한 미국 언론의 관심과 갤러리들의 사인 공세가 이어졌다. 우리 최경주 씨가 그 어려운 PGA에 나오셔가지고 참 기량을 발휘하는 걸 보면은 교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그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한국인으로서 여기 살면서 여러 가지로 그 미국 사회에서 살면서 그 여기는 남부지역에 특히 그 인종 차별이 없는 것 같지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경주 선수가 아주 좋은 성적을 작년에 거두었고 또 금년에도 이렇게 최경주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둬서 저희들한테 아주 보람되고 영광스럽습니다. What do I think of KJ Choi? He's one of the greatest guys that I've met out here on tour. He's a great family man. He's a good person. He's caring. He's done a great job for our charities. And he's one heck of a golfer. He's one of the very best in the world. And we're very proud and fortunate that he's been a champion of the HP Classic of New Orleans. 4라운드에서 최경주는 버디 4개에 보기 2개로 합계 10언더파 278타로 공동 37위에 머물렀다. 우승은 1998년 PGA 입문 후 5년 만에 처음인 무명의 선수 스티브 플래쉬에게 돌아갔다. 전 세계 수백 명의 프로 골퍼들과 싸우는 PGA에서 타이틀을 방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디펜딩으로 이렇게 처음 해보니까는 상당히 PGA 투어에서 다시 디펜딩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터프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또 2연패, 3연패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구나. 작년에 이 수많은 선수들을 다 제끼고 우승했다는 게 내 스스로도 깜짝 놀랐던 이번 주 한 주간이었고 또 경기를 통해 가지고 많이 마음을 좀 삭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굉장히 좋은 시합이었고 또 뉴올리언스가 제가 또 포근한 곳이고 그래서 시합 마무리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경 선수는 남달리 그런 어떤 골프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또 어떤 그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골프 외적인 그런 생활이 상당히 건실하고 그 가정을 중요시하고 또 하나님을 중요시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본인이 경기를 하는데 아주 세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이저라든지 어떤 큰 앞으로 지금까지 이루었던 업적보다 더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골프는 그동안 부정적 이미지로 인식되어 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대통령의 골프 대중화 선언에 이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끈기와 노력으로 세계 골프계에 당당히 선 최경주, 박세리와 같은 선수들이 있기에 한국의 골프가 더 이상 부유층의 전유물로만 여겨지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이다. 같은 한국 나라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지 그걸 너무 잘하고 계셔서 그런지 항상 그때그때 순간순간만에 항상 저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요. 뭐 인터넷 스코어 카드도 보고 찾아보고도 그랬어요. 네, 가끔 저도 그러고 TV를 항상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의지가 멀리 있지만 그 의지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예, 너무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너무 자랑스럽고요. 최경주의 고향인 전라남도 완도군 화흥리. 지난해 이 섬마을은 최경주의 우승 소식으로 한동안 들썩거렸다. 그날이 오기까지 최경주가 골프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환경이야 말할 수 없죠.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다니다가 서울로 간다길래 이제 어린 것을 거기다가 보내놓고 우리가 어떻게 저기 하냐 그랬더니 제가 열심히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 미국이라는 땅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저러나 일단은 너가 일단 간다길래 그래 가서 어떻게 했거나 너 부지런히 하면은 성공길이 있을 거다 하고 했더니 제가 열심히 배웠으니까 가고 고생을 하고 그랬으니까 우승하기 때문에 참 부모로서 말할 수 없이 기뻤죠, 진짜. 그때 당시는 이 골프라는 것이 이거는 몰랐죠. 몰라가지고 무슨 그런 운동을 하냐. 다른 운동도 많이 있는데 뭐 골프고 해갖고 뭔 앞으로 밥 먹을 길이 열린다냐. 하지 마라고 해도 자기가 하려니까. 이제 냅뒀죠. 최경주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운동에 남다른 재능을 보여왔다. 밝고 적극적인 성격의 최경주는 축구와 씨름, 창 던지기 등 여러 종목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타고난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완도 화흥초등학교 36회 졸업생 최경주. 그는 완도 섬소년들의 꿈이자 희망이 돼 있었다. 자, 여러분 최경주 선수 아세요? 알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골프 선수요! 최 선수가 이 학교 졸업한 줄 아세요? 네! PGA 상탄 사람이에요. 어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도 커서 골프 선수 돼서요. PGA 타고 싶어요. 저도 최경주 선수처럼 훌륭한 골프 선수가 되고 싶어요. 최경주 선배님 화이팅! 초등학교 시절부터 운동에 남다른 재능을 보여온 최경주는 중학교 1학년 때 역도부에 들어간다. 하체 힘을 요구하는 골프를 하는 데 있어 역도는 나중에 큰 장점으로 부각됐다. 완도 수산고등학교 1학년 때 최경주는 한 체육교사 권유로 골프를 처음 시작했다. 그때 나이 16살, 꽤 늦은 나이에 시작한 셈이었다. 완도의 유일한 골프 연습장. 철망도 잔디도 없는 열악한 연습장에서 최경주는 손님이 없는 날이면 하루 4천 개의 공을 손이 안 펴지고 군살이 터질 정도로 치며 연습했다고 한다. 당시 완도 청해 골프 연습장을 운영했던 추강래 씨를 만났다.
너무 오래된 얘기들이라서. 당시의 골프 연습장 사진은 현재 이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악했던지 이게 아주 가는 파이프를 사용해가지고 위에 천막을 덮었기 때문에 태풍이 불면 금방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 했는데 몇 번 다시 고치고 뒤에 막도 없잖아요. 잔디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잔디가 조금 생겼을 때 이 잔디밭에 매트를 가지고 와서 이쪽에 그물이 있었습니다. 시내 쪽으로. 그럼 제 프로가 하도 볼을 많이 치니까 주우러 가기 어려우니까 그물에 다쳐서 다시 죽고 그물에 다쳐서 다시 죽고 했어요. 당시의 골프 연습장 자리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여기가 옛날 우리나라에 최고로 열악했던 골프 연습장 부지입니다. 바로 여기가 당시 골프 연습장은 공동묘지 옆에 세워져 있었다. 철망이 없던 탓에 묘지 위로 떨어진 공을 일일이 손으로 주워와야 했다. 여기서 볼을 치게 되면은 저쪽 건너편이 공동묘지인데 지금도 묘지가 몇 개 보이는데 저 공동묘지로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동을 했는데 지금 그때 시설 중에 남아있는 게 유일한 게 저쪽에 철탑 하나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제프로도 저 철탑을 보면 굉장히 감회가 사리겠죠. 빈터에 남겨진 녹슨 철탑. 그 당시 골프 연습장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다. 당시 최경주를 눈여겨본 추강래 씨는 자신이 만든 특별한 도구로 최경주를 훈련시켰다. 똑바로 왔다 갔다 하고. 야, 소리 안 날라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하체를 고정시키고 양 어깨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서 공이 곧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 번에 50번씩 퍼팅 연습을 시켰다. 그거. 퍼터가 쇠붙이에 닿을 때면 어김없이 벌이 가해졌다. 또 다른 트레이닝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체 힘을 기르기 위해 쇠파이프에 쇠뭉치를 붙인 골프채를 만들어 타이어치기를 수백 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코치도 제대로 된 도구도 없이 골프를 배웠던 최경주. 당시에 썼던 채 중에 유일한 하나만 챕니다. 이게 미준호 한 세트였는데 정말 이런 채를 누가 쓴 사람도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굴르다 보니까 최경주가 골프를 처음 배울 때 썼던 9번 아이언이다. 낡고 녹슨 9번 아이언. 골프를 배우던 네 명의 학생이 이 골프채 하나로 번갈아 쳤다고 한다. 이걸 가지고 필드 나가고 연습하고 했었던 채거든요. 당시 광주 근교의 9홀짜리 골프장. 최경주는 골프채를 잡은 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정식 골프장에 나갔다. 그리고 최경주는 일주일에 두 번 고향 선배인 프로 골퍼들로부터 전문적인 기술 지도를 받기 시작했다. 골프 선수로서의 기본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워낙 볼 친 사람들의 숫자가 적고 그래서 운영도 어려운 상태에서 프로를 다시 봉급 주고 데려오기는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차피 그래도 완도가 고향 분들이라 나서 6% 앞으로 어쩌겠다. 와서 좀 애들 좀 지도하고 도와주라 하니까 토요일 날이면은 자기들 놔두고 내려와서 학생들 네 명들 데리고 같이 뛰고 그러고 나면은 형님 다음에 올 때까지 여기까지만 봐주시오. 여기까지만. 그러면 야들 데리고 나는 이제 훈련 시키면서 거기까지 죽으라고 봐주면 일주일에 와서 또 다른 걸 가르쳐주고. 상대로 치는 거리가 프로들이 보면은 한 160에서 170m 정도를 에버리지로 공을 치는데. 그때 배울 때 한 180m 정도 되는 그물 망을 아이언 5번 클럽으로 뒤로 넘겨버렸어요. 공을 넘어가면 공을 찾지를 못해요, 그 공은요. 골프채 한 세트와 잭 니클라우스 교본을 돌려가며 공부했던 수산고등학교 1학년 최경주. 최경주는 지독한 연습벌레였다. 그는 바닷가 백사장에서 벙커샷을 연습했다.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최경주는 골프에 대한 열정으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간 것이다.
골프를 시작한 지 1년이 돼갈 무렵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제가 그때 골프 좀 치는 팔이나 인도아에 가서 좀 연습을 하려고 그걸 갔더니만은 어떤 그 뭐랄까 아주 어린 소년이 저한테 아주 친절히 하면서 뭐랄까 그 공도 좀 갖다 주고 또 그래서 몇 번 그 치는데 내가 이제 제가 이제 가다 보니까 뭐 채도 없고 뭣도 하나도 없지요. 이렇게 지가 자기가 쓰던 채도 전부 갖다 주면서 이렇게 해보시오 저렇게 해보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그래서 이제 한참 내가 한 두 박스나 쳤을까 하는데 그 다음에 아이 그럼 네가 한번 쳐봐라. 그런데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됐는데 그 장타가 나간단 말이오. 장타가 나와서 너 지금 어디 다니냐 그러니까 수산고등학교 다닌다 그래. 그럼 좋다. 너 서울로 가고 싶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물어봐야 했는데 서울로만 데리고 간다면 좋습니다. 이라고 계속 승낙을 하더라고요. 서울로 전학 온 최경주는 프로 골퍼가 되기 위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간다. 그리고 23살 때인 1993년 골프를 시작한 지 7년 만에 드디어 프로 골퍼가 됐다. 절대절명의 기회가 왔습니다. 1993년 최경주는 프로 테스트를 단번에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프로 골퍼 세계에 뛰어든다. 그리고 국내외 정상급 프로 골퍼들이 참가한 1995년 팬텀 오픈에서의 첫 승. 프로 데뷔 2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첫 번째 대회였다. 팬텀 오픈에서의 첫 승을 거두며 상금 랭킹 7위에 오른 데 이어 96, 97년에는 2년 연속 상금 랭킹 1위를 기록하며 국내 무대를 평정했다. 최경주 선수 우승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대단한 최경주 선수. 완도 섬에서의 소년 시절 연습벌레였던 최경주의 기량이 발휘되기 시작한 것이다. 최경주는 국내 정상에 서며 프로 골퍼로서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국제 무대를 꿈꾸기 시작했다. 글쎄 그 최 프로가 처음서부터 좀 운동을 잘하는 걸로 봤어요. 잘하는 걸 봤으니까 선택이 됐고 그러고 비교적 이제 성실한 것 같고 또 인상에서 야무진 데가 있지 않습니까? 눈매라든지 이런 데가 그래서 이제 전망이 그래도 이제 앞으로 좀 할 것 같다 이런 그 인상이 좀 풍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선택을 하게 됐죠. 그의 첫 번째 국제 무대는 일본. 국제 무대 데뷔는 성공적이었다. 일본 진출 첫 해인 1999년 최경주는 일본 기린 오픈과 우베 고산 오픈 두 개 대회를 석권했다. 우승하고 이제 돌아왔을 때 이제 최 선수 말이야. 이제 미국에 진출하는 것이 좋겠다. 미국에 가라 말이야. 또 미국에 가서 생활할 수 있는 1년간 생활비를 우리 88골프장에서 후원회를 열어가지고 후원금으로 객출해서 지원을 할 테니까 가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낳은 아주 자랑스러운 선수라고. 네. 처음에는 그 최 선수가 미국을 안 가고 일본에서 뛰려고 그랬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마. 미국을 가라마. 그래서 참 열심히 한번 뛰어보자. 그러면서 여기서 또 이제 그 우리가 그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어서 이거는 뭐 한 사람 두 사람이 이래 그거 보다가도 여러 사람의 그 마음을 모으는 것이 또 힘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 후원회를 그걸 해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고요. 그래서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PGA 투어 첫 우승을 이끌어낸 원동력은 빠르고 단단한 그린에도 흔들리지 않는 퍼팅이었다. So moving along very nicely. Go to 11.
Actually, Curtis, you bring up a very good point. You know, golf courses. 불안한 선두를 지켜가던 최경주. 첫 우승을 예약하는 것은 11번 홀의 극적인 버디였다. 13번 홀에서 완벽한 아이언샷으로 가볍게 버디를 추가. 우승이 눈앞에 다가온 만큼 그에 대한 언론과 갤러리들의 관심은 높아만 갔다. 홀에 반쯤 걸친 채 멈춘 16번 홀 버디는 가히 환상적이었다. 우승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알리는 마지막 신호였다. 16번 홀에 이어 17번 홀에서 팁샷 버디를 성공. 최경주는 이날 한마디로 완벽한 경기를 펼쳤다. 최경규는 2002년 5월 한국 골프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PGA 무대에 KJ 초이, 최경규라는 이름을 알리는데 손색이 없는 하루였다. 집념과 뚝심 하나로 견뎌온 그동안의 고생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때는 어떻게 정말 어떻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게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이제 그런 걸 느꼈고 너무 또 정말 감사했고요. 근데 저 정말 고마우신 분들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도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그동안 고생했던 거 참 빨리 이뤘던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던 마음 그리고 그러니까는 그동안 힘들었던 게 정말 그때 다 없어졌던 그런 기분이었어요. 작년 이제 처음에 우승했을 때는 사실 이제 큰 부담 없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쉽게 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처럼 어쩌다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말들도 있고 또 제가 또 이게 투어 프로로 이렇게 생활을 할 때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쩌다 되는 선수보다는 정말 그 고목나무와 같이 항상 이렇게 한결같이 그런 식으로 남는 선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좋은 기회가 오리라 생각을 하고 꾸준히 연습해 오면서 이제 기회를 봤는데 템파베이까지 이제 우승하게 됐고 같은 해 9월 열린 템파베이 클래식. 한국인 최초로 PGA 투어에 진출한 최경주의 선전은 계속됐다. 승리의 여신은 그에게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다. 한 해 PGA 2승, 220만 달러의 상금을 벌어들이며 상금 랭킹 17위에 오른 최경주에게 2002년은 부와 명예를 동시에 안겨준 한 해였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백인들의 동무대였던 PGA. 더구나 아시아인에게 PGA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여겨졌다. 그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늘 곁에서 힘이 돼준 아내 때문이다. 밖에 나와 있으면 전혀 집에 대해서 신경을 뭐 쓸 일도 없지만 또 쓸 수도 없고 시합에 나오면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내 그 뒷바라지가 굉장히 지금 현재까지도 이렇게 미 PGA 탑 프로로서 이렇게 갈 수 있을 그런 배경이 충분히 있어서 제가 잘 해오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죠. Second for KJ Choi at the 10th. 지난 1월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2003 PGA 개막전. 이날 2위를 차지한 최경준은 메이저급 선수로 손색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드라이버 샷 정확도 78.3%, 그린 적중률 88.9%, 출전 선수 가운데 단연 1위였다. 그리고 이날 최경주가 보여준 장타력과 샷의 정확도는 수준급이었다. Well, KJ's forte is definitely driving the golf ball. Not only is he long, but he controls the ball very well. And today in modern golf, if you don't hit the ball a long way, you've got a big problem. He's very powerful. And his swing is becoming more simple. His iron play is exceptional. His spin shots, we call them 911 when he has to stop the ball, is very good. I would say the efficiency is there about 80%. His putting is maybe below 60% at this point. I believe that with the new putt he's using and changing his putting style, I think he will come do very well with better putting from now through the rest of the year. KJ has to improve his short game, particularly his putting, to win frequently. 지난 4월 PGA 투어 첫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 대회가 열렸다. 수만 명의 선수들이 바늘구멍 뚫기와 같은 예선을 거쳐야만 밟아볼 수 있다는 오거스타 코스. 역대 챔피언을 비롯해 지난해 PGA 투어 상금 랭킹 40위, 세계 랭킹 50위 이내 등 출전 자격만도 까다롭기로 소문난 대회라. 대회 하루 전날인 마스터스 파3홀 대회에서 아들 호준구는 최경주의 캐디를 맡았다. 4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마스터스 대회. 93명의 세계 정상급 골퍼들이 참가한 마스터스 데뷔전에서 최경주는 타이거 우즈와 공동 15위를 차지하며 훌륭한 성적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메이저 대회 개인 통산 최고 성적이었다. 선수가 73타로 경기를 마무리하고 중요한 것은 타이거 우즈하고 동타를 냈다는 사실이죠. 마스터스는 이제 사실은 표 선생님은 우승시키려고 한 거예요. 미리 시합 전에 석 달 전에 가서 한 여섯 바퀴 돌고 또 시합 전주 벨사우스 포기하고 미리 가가지고 또 여섯 바퀴 돌고 시합 때 시합 전에 세 바퀴 돌고 그러니까 벌써 한 열다섯 바퀴 정도 돌았잖아요. 나름대로는 이 잡듯이 잡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딱 벌게 놓으니까 이게 상황이 이제 우승할 수 있는 거를 못한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볼 때는 충분히 우승할 수 있었는데 결국 7개가 우승했잖아요. 마스터즈에서 타이거 우즈하고 공동 15위를 함으로써 이제 메이저 대회에서도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비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하반기 쪽으로 그 사이에 우리한테 좋은 소식을 들려줄 것 같고.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하는 자리. 아이들의 재롱에 무뚝뚝한 그의 얼굴에도 웃음이 피어났다. 최경주가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했던 고난의 길. 최종 35위까지만 PGA 진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시험. 퀄리파잉 스쿨이 바로 그것이다. 최경주도 지난 99년 퀄리파잉 스쿨에 도전했다. 그해 자격 시험에서 35위를 차지 최경주는 한국 최초 미 PGA 투어 참가 자격을 따냈다. 그러나 데뷔 첫해 그는 골프 기량보다는 언어와 문화장벽에 부딪혀 컷오프 탈락이 계속됐고 결국 상금 랭킹 134위로 시즌을 마쳐 다음 해인 2000년 다시 퀄리파잉 스쿨을 거쳐야만 했다.
마지막 홀에 약 한 4m 정도 그 퍼퍼팅이 지금도 기억에는 아주 생생한데 정말 떨려요, 손이. 떨릴 정도로 퍼팅하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때 마음의 평안을 찾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앞으로의 PGA를 문을 열어라는 어떤 그런 저에게 힘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성공을 하고 나니까 제 와이프가 시 울더라고요. 예, 울었을 때는 됐다라는 어떤 그런 확인을 제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축하카드를 내기도 전에 이미 됐다라는 확인을 받은 거죠. 최경주가 국내 대회를 앞두고 입국했다. 그의 비중만큼이나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앞으로도 기자 간담회장에서 최경주는 PGA 진출을 꿈꾸는 2세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많은 후배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우리 한국 골프가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날이 곧 올 수 있도록 저 역시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정상급 선수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곳 PGA.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곳, 하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꿈의 무대 PGA. 한국인 최초의 PGA 우승자 최경주. 그는 메이저 대회 석권을 향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다. 성실함과 겸손함. 오늘의 최경주를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스스로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최경주. 그는 이제 한국의 모든 골퍼들의 희망이자 꿈이 되고 있다. 그의 성공 뒤에는 감춰진 눈물과 땀이 있었기에 오늘의 최경주가 더욱 빛나는 건 아닐까.